안녕하세요, 퍼톡입니다. 오늘은 저의 첫 드론 마빅 미니 홍보 좀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여기 정품 마크가 있고요. 예. 마빅 미니 콤보 세트입니다. 한번 과감하게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여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가방이 여기 있고요. 가방 안에 무엇이 있나 한번 볼게요. 짜잔. 오, 본체가 있고요. 본체 옆에 있는 건 배터리 차저입니다. 그리고 밑에 또 박스가 하나 있네요. 뭐야? 이건 컨트롤러. 예, 컨트롤러에 끼는 손잡이인 것 같습니다. 비닐이 또 비닐이 몇 개 나왔어요. 이건 무엇이냐? 이거는 핸드폰하고 연결장인 것 같습니다. 예, 총 3개가 들어있네요. 핸드폰하고 조종기하고 연결하는 잭이고요. 다음 거는 이게 뭔가요? 일반 우리 충전기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케이블인 것 같은데요. 예, 이것도 뭐 충전 케이블 별것도 아니구만. 어? 이건 뭐야? 야, 하나 이거 버릴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이거는 드라이버. 뭐 별것도 없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되겠네요. 예, 조종기가 되겠습니다. 조종기 밑에는 프로펠러 여분의 프로펠러 일단은 빼놓을게요. 예, 여분의 프로펠러 3개. 무게 보니까 딱 배터리인데요. 예,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이거 박스. 예. 배터리 3개가 있습니다. 배터리 3개. 그리고 또 박스 하나 또 있어요. 이건 충전기. 예. 아웃풋이 보이시나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용 설명서인가 봅니다. 예, 사용 설명서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이거 제가 오늘 주말이라서 날리러 가야 되는데, 사실 오늘은 못 날릴 것 같고. 제가 중요한 걸 또 빼먹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네, 콤보에 들어있는 가드인데요. 네, 가드고요. 예, 요게 마빅 미니인데요. 제가 이거 아직 뭐 사용법도 모르고, 아직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배송이 잘 온 거에 만족을 하고,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영상을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빅 미니 언박싱 마치겠습니다.